자, 행정심판기관이 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을 갖는지. 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은 자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원. 자, 법원. 법원의 제청권이겠지. 자, 법원은 행정심판기관은 법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제청권은 없다. 자, 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자 집행법원도 제청 권한이 있어요. 자, 그리고 비동사건 담당 법관의 경우에도 제청권이 있다. 자, 그러나 자 행정심판법 등의 근거를 누구 설치되죠? 행정심판 담당하는 행정심판기관은 자 제청권 갖는 법원이라 할수 없다. 예, 그렇죠. 자, 법원이라고 되어 있죠. 법원의 제청. 행정심판기관은 법원이 아니죠. 자, 위헌 제청 시 자, 법관의 위헌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지. 자, 위헌의 확신. 자, 확신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죠. 자, 합리적 의심만 있으면 된다. 자, 단순한 의심은 아니고, 단순한 의문에서 벗어나, 좀더 나가서요. 합리적 의심. 위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된다. 확신은 아니다. 자, 헌법 101조 제1항과 자, 헌법재판소법 41조에 자, 위헌형의 심판 제청. 제청서의 기재사항 등. 자, 규정 취지는 요 기재사항 보면은 이렇게 위헌이 이유를 좀 적시하라고 돼 있긴 하죠. 자,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정의 담당 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예요. 자,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자,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형을 심판에 제청을 하는 취지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가 재판 전제가 되는 경우 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그 심판을 재판한다. 지금 헌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헌법에는 이렇게 의심이 있으면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하라고 돼 있긴 했죠. 제5공화국 헌법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자, 그래도 단순한 의심을 넘어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헌법 합치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보고 그걸 이제 헌법이 좀 벗어난다. 위헌이 좀 의심이 생긴다 싶으면 이제 그때에 이제 제청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다. 자, 독일은 이렇게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독일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자, 단순한 의심 넘어 합리적 의심이다. 자, 위헌 제청 시 재판 정지 원칙. 자, 재판 정지되죠? 법원이 제청하는 거면. 자, 긴급할 때는, 자, 종부 재판은 안 되지만, 그 외의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법률에 나와 있죠? 자, 헌법재판소법. 자, 42조.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 자,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자,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자, 당해 소송 사건 정지된다. 자, 그러나 자,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종국 재판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종국 재판은 하실 수 없고요. 소송 절차 그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위헌 제청 신청에 관한 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이것도 법을 보면 알죠. 위헌 시청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자, 41조 헌법재판소법 41조. 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자 항고할 수 없다. 자, 제청 신청에 관한 결정 이거 전체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딱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제청 신청 결정, 기각 결정 이런 거에 항고할 수 없으면 어떤 구제 절차가 있을까요? 68조 2항에 있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이 다 기각된 때이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고 이 기각된 때 기각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으로 가야 되겠죠. 항고는 못하고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네. 그래서 항고나 재항고는 할수 없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라. 자, 위헌 법률 심판에서 자 기속령을 갖는 결정. 아까 봤죠? 기속력. 자, 위헌 결정만. 위헌. 합헌 아니고 위헌 결정은. 자, 위헌 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 자, 법원과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자, 위헌 결정. 합헌 결정 아니고 모든 결정 아니고 자, 위헌 결정만 기속한다. 자,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표. 자, 형벌 조항. 위헌 결정의 소급표. 자, 종전에 합헌 결정 있는 날이 다음 날. 이거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나왔죠. 법 조항만 봐야 돼요. 자, 위헌 결정의 효력.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자,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 장래유효. 자, 원칙적 장래유효. 자, 장래유효가 원칙이다.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자,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자,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자, 원칙적으로 장래연대 자, 예외적 소급효 규정이죠. 자, 형벌 조항에 대한 거예요. 형벌 조항은 자,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 자, 다만 자, 다만 자,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은 합헌 결정 이 있는 날에 그 다음 날로 소급할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어요. 이게 없던 규정인데 자, 없던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자, 이거 간통죄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간통죄 사건 과거에 엄청 많이 있었는데 판결이 자, 그게 소급부 다 인정해버리면 간통죄 지금 위헌 결정되면서 자, 소급부 다 인정해버리면 다 재신 걸고 그죠? 엄청 과부하 걸리겠죠, 법원이. 자,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자,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자, 있는 날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급 기간을 제한해버렸죠. 자, 그래서 소급하여라고 상실한다. 자, 요 부분에서 계속 이제 그때 개정되고 계속 문제 나왔었죠. 이렇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비형벌 법규의 이원 결정에 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좀 전에 봤죠. 원칙적으로는 장래효다. 소급효는 이제 형벌 조항만 그렇다. 자, 비형벌 법규의 이원 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자, 원래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원칙적 장래유에서 예로 인정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요 비형벌 법규에 불구하고 형벌 조항이 아니지만 자, 그 어느냐? 자, 당해 사건. 자, 위헌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자,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자, 이와 동종의 이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이헌 제청을 하였거나 자, 법원에 이헌 제청 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자, 이런 당해 사건들은 당연히 소급효가 인정되어야겠죠. 이렇게 이혼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사건이니까. 자, 그리고 계속 이혼 제청을 하였거나 제청 신청 뭐 이혼 중인 사건이니까. 자, 그리고 따로 이혼 제청을 아니하였지만 자,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재판 전제가 되어 자,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 현재 개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도 자, 이혼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이렇게 봤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 이게 병행 사건이라고 하죠. 이게 법원의 계속 중이 아니고 법원의 계속 중은 아닌 사건 이런 사건은 이제 일반 사건인데요.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 형량이 필요 들어갔죠. 이런 사람에게 소급이 인정 안 하면 이제 법적 안정성과 이제 구체적 타당성 이익을 비교 형량에서 들어갔어요.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서 타당성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 이 두 개 비교해서 자,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다면 일반 사건에서도 소급표 인정하라 자, 그런 취지로 이제 판결을 내렸죠. 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당해 사건, 자, 병행 사건, 당해 사건이랑 자, 이혼 결정 계기한 부여한 당해 사건, 이혼 제청 신청 중인 사건, 그런 사건, 당해 사건은 이혼 결정 소급효가 인정된다. 병행 사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병행 사건도 소급효가 인정된다. 자, 그리고 일반 사건은 이렇게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자, 법률 조항에 대한 이혼 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자, 불처벌의 특례 요 규정에도 형벌 조항이긴 하죠. 네, 형벌 조항이면 소급효가 인정돼야 되는데 또 특이하게 또 불처벌의 특례예요. 자, 이런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이혼 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냐 자, 이거 소급효 인정되면 불처벌 받던 걸 다시 처벌하는 얘기인데 너무 불합리하죠. 네, 이 취지에 너무 반해요. 소급효를 인정한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한 취지에 완전 반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이제 결국 불처벌 특례 규정에는 이제 소급효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자, 불처벌의 특례에 규정한 법률 조항에 자, 형벌에 관한 것이긴 한데 여기에 소급효를 인정해 버리면 자,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던 자들에게 자,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 되게 불합리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혼 결정 소급효가 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 불처벌의 특례가 이거였죠. 자,
예전에 한번 봤었던 그 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자, 교통사고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이제 이 규정이 있었죠. 이 규정에 불처벌의 특례 조항인데, 그렇죠. 공소 제기할 수 없다고 하니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 이거 위원 결정 났죠. 위원 결정 났다고 바로 이 소급해 인정해 버리면 여기 이 사람들 공소 제기 안 당했다가 이제 다시 처벌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 완전 소급해 인정한 취지에 반하니까 제 이번 주 소급해 인정이 안 된다고 봤어요. 자, 위헌 결정된 형벌 조항을 자 적용하여 자 위헌 결정된 형벌 조항 적용하여 공소 제기된 사건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자 무죄 판결하죠 무죄 판결 자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자 소급효과 있죠 형벌 조항은 자 그래서 소급효과 효력을 상실하거나 자 법원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자 법원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돼 이 위헌 결정하는데 왜 법령을 적용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이 피고 사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겠죠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형사소송법 제 325조에 자 무죄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자 325조 형사소송법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야 여기에 속하겠네요. 자 범죄를 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위헌 결정으로 형벌 조항이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했으니까 이제 없는 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가 이제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무죄 선고해야 된다. 자, 과세처분 근거법률이 자 위헌 결정된 경우 자 이미 납부한 세금 반환 청구 가능한지 이미 납부했어 가능하냐 아, 안 된다고 봤죠 자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자그 처분에 자 불가제능력이 발생한 경우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자그 결정이 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자 장래, 원천적 장래라고 했죠.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위헌 결정 난 거, 소급하지 않죠. 장래로 가요. 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이거. 자, 처분해. 자, 처분. 과세 처분. 자, 과세 처분이 이때 있었는데, 자, 이때는 위헌이 아니죠. 이 이후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불가정력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 똑같아요. 취소기간이 도가 됐어요. 제소기간 도가 됐다. 자, 그래서 불가정력이 생겼어요. 더 이상 못 다투게 된 거죠. 이미 납부한 반환 청구 되냐? 안 된다고 본 거죠. 무효다. 이제 무효가 아니잖아요. 취소기간이 도가해서 그냥 더 이상 취소도 못 하고 됐으니까 자, 이미 납부한 세금 반환 청구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자, 장래효니까, 자, 위헌 결정된 법률, 그 원칙이 남다 효력을 상실한다. 장래효가 원칙이니까, 요거, 형벌법규도 아니고, 조세에 관한 법률,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한다. 자, 그러니까, 자, 가세소유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자, 이미 납부한 반환청구, 세금이나 반환청구 형되지 않는다. 자, 조세부가 근거조항에, 자, 위헌 결정 후 이루어진 체납처분. 네, 이번엔 체납처분이에요. 체납처분은 이제 당연 무효라고 봤어요. 위헌 결정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자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 자 조세부와의 근거였던 법률 조항이 자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자 이미 낸 거는 반환 받을 수 없지만 자 조세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한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해선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자,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자,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 거죠. 자, 위헌 결정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체납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자, 이미 위헌 결정 전에 이미 돈을 냈음 세금 냈으면 이제 불려받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위헌 결정 후에 이제 체납처분을 할수 없다고 본 거예요. 자, 요거 앞에랑 비교해서 잘 받으시고요. 자,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자, 유죄의 확정 판결은 자,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자, 그 법률을 적용한 판결을 말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헌법재판소법을 일단 먼저 봐야 되겠어요. 자, 47조에 위헌 결정 효력. 자, 형벌에 관한 법률은 이제 소급효가 있다고 했죠. 다만 이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 소급한다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봤고요. 자, 이 제3항의 경우 요 형벌 조항의 소급효 조항에 의해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자, 유죄 확정 판결, 요 이원으로 결정된 법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걸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위원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은 청구가 됐지만, 저 여기 조항 있죠? 4항에. 자, 위 유죄의 확정 판결이란, 자,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법 4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그 법률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 판결을 의미한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여기 3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그 형벌 조항을 적용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났던 바로 그 유죄의 확정 판결을 의미한 거겠죠? 자, 합헌 결정 이전 행위에 대해 합헌 결정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 재심 청구가 가능하냐? 자, 합헌 결정, 여기 나오죠? 자, 종전에 합헌을 결정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어요.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는 경우, 야, 여기 바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던 케이스였어요. 자,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어서 그 이전 행위로는 소급이 안 된다고 봤죠, 이 조항에서. 근데 그 합헌 결정 이전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자, 유죄 판결은 합헌 결정 이후에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요 제4항이 적용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본 건데요. 여기 재심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헌법재판소가.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자, 헌법재판소법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자,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자,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자,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재심을 인정해 줬는데요. 그림으로 보는 게좀더 낫겠네요. 자, 여기가 합헌 결정이 있었고요. 자, 이때 이원 결정이 있었고요. 자, 범죄 행위는 이때 있었고요. 이원 결정은 이때 있었고요. 자, 유죄 판결은 또 이때 있었어요. 자, 이럴 경우 재심이 허용되느냐, 재심이 허용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위헌 결정이 소급효로 일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합헌 결정 시까지 가죠. 이렇게, 자, 위헌 결정이 소급효, 소급효, 자, 소급효 일로 가서 또 유죄 판결은 요 소급표 받는, 요 위헌 결정으로 소급표를 받는 기간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이 소급표 일로 가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유죄 판결 적용된 법률은 요 소급표로 이헌이 되는 그 법률이죠. 요 앞으로 가는 게 합헌 결정 이전이 아니라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 판결 나왔으니까 이 유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은 위헌 결정된 법률이었죠.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효력 상실하는 그 법률 조항이 적용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재심이 가능하다 본 거죠. 자, 그래서 위헌으로 결정 또는 법률 관련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자, 헌법재판소법 47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자,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자,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소급표로 합헌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니까 요 유죄 판결은 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유죄 판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주 까다로운데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유죄 판결 확정 후, 자, 처벌 조항에 유언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은 후, 다 당의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해, 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재심 청구를 통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다툴 수 있다. 네, 좀 전에 봤던 그 조항이죠. 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이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이게 소급표가 있으니까.
자, 입법 개선 시한 통과한 선거구역표의 효력. 자, 적용, 담당 적용, 계속 적용에 하면서 불합치가 좀 했는데, 자, 입법 개선 시한을 이제 뒀죠. 헌법재판소가. 자, 근데 그 기간을 통과해서도 선거구역표 이제 개선을 하지 않았어요, 국회가.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효력이, 자, 효력 상실한다 맞고요. 자, 헌법상 선거구 입법 의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선거구 구역표 만들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 요거 헌법상 의무니까 이거 안한거 이제 위법하다 본 거죠, 의원이다. 자,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자, 지역 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자,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가 증언하면서, 자, 입법 개선 시한을 부여했어요. 자, 그런데, 자, 국회가 그 시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안 해서, 이제 계속 적용인데 기간을 정했으니까 그 기간 넘어갔어. 자, 그러면 선거구역표 효력은 상실된다. 자,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자, 폭넓은, 자, 입법형성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자,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 결정은, 자, 입법자에게 어떤 형상의 자유를 준다고 할수 없다. 자, 이렇게 할 건지 말 건지,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선택의 형상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선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 헌법에, 자, 국회의원의 선거구, 자, 선거구,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대해서 법률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법률로 정해야 되죠. 이거 만들어야 돼요. 선거구역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 안 돼. 선거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구에 관한 입법은 꼭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정할지는 재량이 있지만, 선거구 구역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입법자에게 어떤 형상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는 형벌 조항에, 자, 위헌 결정 선거구표 제한한 거, 그 조항, 앞에서 봤던 그 조항이, 자, 평등 원칙 위배냐? 자,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자,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 선거거든요. 합헌 결정이 있는 날 다음 날로 선고파요. 효력 상실하도록 한 거는, 자, 그동안 쌓은 규범에 대한, 자, 사회적인 신뢰, 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자, 일부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 기대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자, 평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헌 결정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사회적 신뢰가 있었겠고요. 자, 법적 안정성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 확보하게 한 걸로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관통죄 그 위헌 나온 다음에 재심사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쌓인 판례가 엄청 많으니까. 자, 그러고 이제 대법원이 이제 법원 또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렇게 그냥 규정으로 만들어서 재심, 합헌 결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 재심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자, 반복 입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 실질적 동일성 있는지를 판단한다. 자,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반복 입법인지 여부. 자,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의 내용이, 자, 일부라도 내포 아니죠. 일부 여부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 입법 목적이나 입법 동기, 자, 입법 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 용의 체계를 종합하여, 자, 실질적 동일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 그렇죠. 자, 기존에 반복 입법인지는, 자,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배포되는지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 실질적 종일성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입법 목적, 입법 동기, 이런 걸로 다 포함해서, 자, 종합해서 실질적 동일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라. 이게 예전에 이제 노동조합, 자, 노동조합 단체 기부금지가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위헌이 나왔으면 위헌이다. 나중에 아예 그냥 단체 관련된 걸로 이제 기부금지 규정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판례가. 이건 합헌으로 봤죠. 자, 기부금지. 여기 단체 기부금지, 여기 단체 기부금지. 반복 입법 아니야?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거는 노동조합, 노조만 기부하지 못하게 한게 이제 위헌이라고 본 거고, 이건 다 같이 노동자 포함해서 모든 단체가 기부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아예 다르다. 입법 목적이라든지 입법 동기 다 다르죠. 얘는 그냥 단체와 관련된 걸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정치적 단체가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으니까 아예 단체는 기부하지 말라,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예 다르다, 실질적 동일성이 없다라고 봐서 반복 입법 아니라고 본 거죠.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어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관해서,
이원결정의 기속력.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반복 입법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으로 끝나는데요. 원래는 이제 국회에 기속력이 인정될 것인가? 국회에 기속력 인정 여부가 문제 되긴 하죠. 여기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헌법에 봐서. 국회에 기속력이 인정된다. 막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막 나뉘죠. 그래서 기속력에 반하는 입법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본인 이제 기속력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하나 썰고 되어 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 판결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원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반복 입법인지 여부로만 판단해서 반복 입법 아니라고 봐서 이제 기속력 반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